카이스트 외국어 전형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 각지에서 뒷바라지에 여념이 없는 학부모 여러분, 2021학년도 9월 학기 원서 접수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2020년 12월입니다. 이미 원서 접수가 시작된 이후로 많은 문의 전화를 주시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번에 지원 자격의 변경이라든지 또 원서 접수 관련해서 또 서류 제출 관련해서 많은 질문들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기본적인 전형 내용에 대해서 알고서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은 훨씬 변경된 사항도 수월하게 이해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귀국 학생 입시 리턴 인포와 그리고 해외 고졸 수시 학생들 전문으로 하는 싸임의 공동팀장을 맡고 있는 샘 홍원장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2021학년도 카이스트 전형 분석이고 그리고 외국고 전형 2021학년 9월 학기 주요 사항과 그리고 특히 최근 현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카이스트에서는 입학처를 통해서 많은 것을 외국고 전형에 대해서 공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바로 이제 지원하기가 있고요. 온라인 리포링이 있고 그리고 지원 자격 요건 변경 안내 부분과 그리고 출입국 사실 추가 서류 그리고 외국고 전형 지원 페이지 링크. 그래서 입학 좋은 페이지를 대부분 외국고 전형으로 현재 도배를 하고 있는 이제 그와 같은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가장 여러분들에게 뜨끔한 부분이 바로 지원 자격 변동이었어요. 그래서 지원 자격에 있어서 변동이 생기면은 내가 지원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우려가 있었는데 지원 자격이 변동이 여러분에게 훨씬 우월하게 표준 학력 시험 관련해가지고서 반드시 제출해서 제출로 바뀌었습니다. 즉 반드시라는 말이 빠졌어요. 시험의 요소들은 동일합니다. 다름 아닌 SAT, ACT, A-level, IB 그리고 각 국가들의 대학 입학 시험 중에서 한 개 이상을 지난번까지는 반드시 제출했는데 이번에 COVID-19 사태로 인해 가지고 시험이 연기되거나 취소되거나 해서 성적 제출할 수 없는 수험생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제출해서 반드시 즉 필수 제출이 선택 제출로 바뀌어졌습니다. 항목은 똑같습니다. SAT, ACT, A-level, IB 그리고 각 국가의 대학 입학 시험입니다. 당연히 있는 학생들은 제출을 해야 되죠. 성적이 좀 부족한데 제출 안 하면 안 됩니까? 성적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제출을 안 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경쟁력을 본인이 갖춘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구체적인 성적 부분 것은 별도로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번에 특히 SAT가 많이 연기돼가지고 또 아예 시험을 못 봤던 학생들은 카이스트 나는 지원 못하는 거 아니냐 오로지 나는 표준학력시험이 SAT인데 지장 없습니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수 제출에서 바뀌어졌다는 이 사실 여러분이 유념을 하고 그리고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상황 관련해가지고서 역시 또 공지로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출입국 사실 증명서 추가 서류 제출 부분입니다. 사실 이 부분 것은 역시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되어지는 문제입니다. 현행은 고등학교 재학 기간 동안의 출입국 사실 증명서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출입국 사실 증명서인데 본인의 고등학교 재학 기간 동안에 출입국 사실 증명서 그렇게 해놓고 COVID-19으로 인해 금년도 출국하지 않는 경우 관련 증빙 자료를 추가로 제출. 한국에 들어와 있다가 결국은 다시 해외 가서 국외고기 때문에 거기서 일정을 마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 한국에서 온라인 수업을 들은 경우 있어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증빙 자료를 준비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양식은 자유 양식이고요. 그리고
코비드로 인해 가지고 온라인 수업 진행 등 출국하지 못한 거에 대한 정당한 사유 내용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내용에 대한 카운슬러 서명과 학교장 직인 등 학교 측의 확인을 포함해야 됩니다. 상당수 부모님들이 지금 이 부분 것 때문에 저에게 질문을 줬던 학부모들이 많이 있고, 제가 실질적으로 양식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만들어 드리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해당 학교에 카운슬러 선생님의 그와 같은 이 오토그래프를 받고 그렇게 해서 제출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양식이라고 해서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내용을 추가해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반드시 중요한 것은 바로 카운슬러나 학교장 직인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이 부분과 양식이 필요로 하는 학생은 연락 주시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부분입니다. 네, 다음 부분으로는 여러분들이 또 다름 아닌 성적 지금 리포링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온라인 리포링 도착, 한번 바로가기 해보겠습니다. 바로가기 하면은 이와 같이 성적 구조가 SAT AP 성적, ACT 성적, IB 성적 이렇게 구별되어져 있어서, 카이스트는 페이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표준 학력 자료를 원칙적으로 칼리지 보드 등에서 온라인 리포링, 그렇죠? 바로 카이스트로 그렇게 보고서를, 즉 성적 보고를 하도록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칼리지 보드든 IB 관련되는 사이트 가서 카이스트에 해당하는 카이스트 고유 번호를 입력하고 온라인 리포링, 온라인 성적 제출을 요청을 하면은 카이스트에서 그 성적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지금 확인하는 것입니다. 카이스트에 도착했다 안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으리라고 보고, 뭐 SAT AP 성적도 나와 있고요, 그죠? 그리고 ACT 성적, 그리고 IB 성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신의 신상을 이제 그 성별이랑 생년월일 넣고 이름 넣으면은 카이스트에서 받았습니다. 아직 카이스트에서 못 받았습니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성적은 SAT, AP, ACT, IB 성적에 대해서 온라인 리포링을 받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반드시 칼리지 보드에 가서, 또 ACT나 IB의 온라인 리포링 사이트에 가서 온라인 리포링을 반드시 신청을 해줘야 됩니다. 카이스트에 대한 학교 고유 번호는 제가 잠시 후에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사항으로 이제 또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내용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이제 온라인 리포링 과정까지 되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확인했던 내용이 무엇인가, 그렇죠? 네, 온라인 리포링 도착 확인, 이 부분과 해결됐고요. 그리고 출입국 사실 증명서, 코비드 관련해 가지고 반드시 사유서를 제출해 줘야 된다. 지원 자격 변경 안내, 이 부분 것은 SAT, ACT 그리고 A레벨 IB의 표준 학력 자료에 있어서 필수 제출에서 선택 제출로 바뀌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외국고 전형 지원 페이지 링크, 바로 지원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절차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부분 거에 대해서 함께 같이 기본적인 지원 모드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외국고 지원입니다. 네. 이 부분이죠. 바로 가기입니다. 바로 가기 하면은 이와 같이 전체적으로 일정들이 단계별로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단계별로 원서 접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어떤 단계로 되어져 있느냐, 이렇게 보면은 첫 번째 지원서 작성, 그 메뉴가 있고, 마이 페이지, 제출 서류 관리, 합격자 발표, 최종 합격자 제출 서류. 카이스트는 교육부와 관련하지 않고 과학기술원, 과기원에서 이렇게 별도의 법으로 설립된 그러한 특수대학이기 때문에, 사실은 자체적으로 이 지원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각각의 단계별로 이렇게 해서 클릭해가지고서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럼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원서 작성 부분이죠. 지원서 작성에 외국고 전형 클릭하시고, 지원서 작성, 그래서 작성하시겠습니까? 메시지 뜨면은 바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당연히 입학 지원서 작성 유의사항, 그리고 뭐 각각에 관련되는 사항 동의 표시해주고, 본인 여부 역시 동의, 전체 동의겠죠?
그래서 지원서 작성 클릭하면은 두 번째 이제 지원서 작성 모드로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하위 메뉴가 여러분 나온다는 것을 아시고 그 하위 메뉴 보면은 다름 아닌 지원서 작성 있고 자기소개서 작성 1, 자기소개서 작성 2, 전용노 납부 이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 부분 것이 예전에 여러분들 혹시 수시에서 의대라든지 또 다른 쪽 지원할 때 UAE 어플라이라든지 진학 어플라이 통해서 지원하는 부분이랑 달리 카이스트 자체적으로 이렇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이 알고서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진 업로드 뭐 그리고 그 외에 관련되는 사항들 쭉 있습니다. 간혹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연락처 관련해가지고서 국내 연락처 있고 그리고 또 해외 연락처가 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지금 못 나가고 있고 한국에 있는데 해외 연락처를 어떻게 써야 됩니까? 하는 부분이 있어요. 반드시 써야 됩니다. 그래서 필수 항목으로 표시되어져 있는 것은 필수 항목 구조대로 해서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 출신 학교 정보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여러분들이 좀 힘든 부분이 다름 아닌 교사 추천서 부분이에요. 교사 추천서 부분 관련해 가지고 또 질문을 많이 하는데 교사 추천서 작성은 전용료 결제 이후에는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교사 추천서 작성인 관련해 가지고서 성명지기 소재 그리고 해당하는 여러분의 학교명 주소 소재국 학교 전화번호까지 해가지고 일단은 추천인을 확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추천인이 확정 안된 상태에서 결제로 넘어갈 수가 없고 결제 이후에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여러분에게 레커멘데이션을 줄수 있는 선생님이어야 되고 카운슬러 레퍼런스 양식으로 해서 추천서를 받아도 지장은 없습니다. 고교명이 동일한 경우에는 여기를 클릭하면 되는데 반드시 고교명이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고교에서 전학을 한 경우라든지 또는 본인이 다니지 않았던 고등학교지만은 그래도 또 관련 교육계 종사하는 분이 있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인데 여하간에 여기서 고교명이 들어가줘야 돼요. 특히 이제 주의할 것이 고교 주소 들어가고 그리고 관련되는 이메일인데 이 이메일 관련해가지고서 학교 이메일을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것에 많은 제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천서 관련해가지고 특히 한국의 입시 상황을 잘 모르는 해외의 교사 또 설득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것의 링크라든지 또 이메일 관리라든지 하는 부분 것을 각별히 잘 말씀을 드려줘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원서를 이렇게 이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원서 저장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걸 이제 다 메꾸게 되면은 이제 자기소개서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소서 작성 1, 2가 있는데 자소서 작성은 결제하고 나서도 수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와 같은 방법인데 여러분들이 유의해야 될 것은 바로 뭐다? 교사 추천서 부분 것만큼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결제 이후에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자소서 관련한 부분 것도 일반 대학이랑 틀릴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자소서 단계로 넘어갔었을 때 결제 관련되는 사항을 꼭 확인해가지고서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자기소개서 작성 또 그리고 교사 추천서 받는 거 관련해가지고서는 다음 영상에서 요강을 소개할 때 전체적으로 전달을 할 예정입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 기본적으로 카이스트 입학처에서 밝혀준 내용을 가지고서 현안 점검을 먼저 했습니다. 리터니 인포와 싸이미에서의 컨설턴트 분들이 사실은 이제 이러한 기본적인 서류 접수 부분 거로 인해 가지고서 많은 시간을 또 할애하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원서 접수 방법 또 서류 접수 방법 다음번 영상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